지난해 그 세월의 참사 이후에 네. 방금 말씀하신 증오의 얘기를 쏟아내는데요.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 심지어는 참 입에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뭐 양아치 두목이다 이런 얘기까지 선생님 하셨으니까 네. 본인이 이런 어떤 특징에 대한 증오, 분노 갖고 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인민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수업 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불리할 수 사실 있습니까? 제가 그 교사 생활을 할 때는 정교조라는 누구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들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그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 되게끔 우리 만들자.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게끔 만들어줘야지. 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학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재밌는 곳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 하나 있으면은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의 내용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배워줘야 되는데 이 시는 몇 년도 수능시험에 나왔던 것이다. 그리고 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갖고 있었던 신념은 뭐냐면은 교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아, 거예요. 치우쳐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은 모든 어떤 사물에 있어서 말씀을 하실 때 장점과 단점을 똑같은 비중에서 두고서 판단은 학생들이 할수 있는 것을 판단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제가 그 교사 생활할 때 프랑스에 갔더니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프랑스에 갔는데 사과를 놓고 그 미술 예, 시간인데, 그림 그리는데. 예. 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니까 사과 그리는 학생은 하나도 없답니다. 사과를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뭐 짐승들이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예. 그 사과의 그 색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슨 아름다운 옷을 갖다가 그린다든가. 근데 우리는 사과를 그리려고 그러면 사과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보다는 역시 어떤 그 판단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교조 거죠. 선생님이 됐건 어떤 선생님이 됐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안 된 거죠. 말씀하셨고. 그럼 교사들이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미성년자인 아이들한테 전파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시죠. 배심원 연령이라고 인민재판 아니 그게 사사건도 변호사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의 눈높이에 좀더 맞춰서 갈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교사 되기 전에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부모로서 할수 있는 거지 못할 건뭐 있어요? 못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옛날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하면 그때도 증오의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증오를 죽여야 될 대상이 있어도 파괴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런 이를테면 계급투쟁이라든지 계급혁명이 동력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식으로만 배워가지고 항상 증오의 대상을 저 사람들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만들고 이러는데 저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 저분이 저렇게 가르치는지는 직접 확인된 건 아니고,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저런 글을 올린 게 1월 27일입니다. 저런 글을 올렸는데, 2월 1일 날 복직이 됐고요. 네. 특채가 됐는데, 본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 복직되기 전에 한 말이다. 복직되기 전에 한 말이니까, 내왜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느냐. 뭐 그전에 그러면 살인을 저질렀던 강도 강간을 갖다 했던 거 안에 그 복직 전에 했으면 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나 그 똑같다는 말씀은 얘기죠. 조금 그 교사로서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복직이 결정이 이미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니 시간 이분이 기간 보니까 같으면. 여러 가지 뭐 구속도 되고 하시다가 지난해부터 농성을 벌였다고 해요. 네. 다시 교사하게 해달라고.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점심 약속을 해주니까 농성하다가 철수를 했고요. 결국 특별 채용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사권의 남용 같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사범대학 나오고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교사의 꿈을 갖다 실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정말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 많죠.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예. 이분들한테 조희연 교육감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교사는 공채를 갖다 통해서 하는 게 그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교육감에 저는 이거는 인사권 남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법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